친구가 먹을 때 뺏어 먹을 건강음식 19, 13위를 공개합니다. 한국 입맛 사로잡은 열대 국가 보양식. 연평균 기온 27도씨를 웃도는 아열대성 기후를 가진 필리핀. 사계절이 여름이지만 기온이 떨어지거나 비오는 날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보양식이 있습니다. 필리핀의 전통 스튜 요리, 불랄로입니다. 불랄로? 아니, 저건 그냥 갈비탕 아닌가요? 비슷하죠. 갈비탕처럼 보이는 불랄로. 하지만! 아, 뭐야. 필리핀 보양식이라서 먹으러 왔더니 이거 그냥 뭐 갈비탕이네. 아니, 이 맛은 미미! 첫 술을 뜨는 순간 갈비탕과는 확 다르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. 불랄로는 소고기 사태와 골수뼈를 양파와 다진 마늘과 함께 구워서 진하고 깊은 맛의 국물이 특징입니다. 자, 여기까지는 뭐 갈비탕이랑 비슷합니다. 푹 삶은 고기와 육수에 옥수수와 감자, 지역에 따라서는 아스파라거스도 넣고요. 한 번 더 졸여서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더합니다. 거기에 생선 소스, 파티스로 가능해서 갈비탕과는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데요. 톡 치기만 해도 뼈와 분리될 만큼 부드러운 고기를 칼라만시와 함께 먹으면 입맛 매료 완료. 조금 좀 느끼하다 싶으면 레몬그라스를 띄워서 상큼한 맛으로, 혹은 고추와 마늘을 넣어서 매콤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. 저게 뭘 넣느냐에 따라 어떤 그 나라의 풍미가 좀 달라지잖아요. 풍미가 아예 달라지죠. 여기 레몬그라스를 넣는군요. 그렇죠. 네. 불랄로는 고열량 음식이기 때문에 쌀쌀한 날씨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칼로리를 보충해주고요. 뜨거운 날씨에 땀 왕창 흘려 기운이 잃었을 땐 불랄로에 들어간 파티스가 염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줘 여름에도 겨울에도 기온 회복에 좋습니다. 갈비탕이랑 같은 듯 다르지만 해외여행 갔을 때 외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분들도 실패 없이 즐길 수 있고요. 필리핀 레스토랑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메뉴라고 하니 필리핀 여행 갔을 때 한 번쯤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더울 때 열대야나 뭐 필리핀 날씨를 이겨내고도 겨울에는 으슬으슬한 몸 녹여주는 아주 맞는 보양식인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올겨울이 아무리 추워도, 다가올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지치거나 패배하지 마시고 불날로 먹고 지친 기운 날로 버리세요.